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 휴식과 나들이 명소로 손색 없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구로구 항동에 자리한 서울 푸른수목원인데요.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. 너른 잔디밭과 커다란 버드나무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. 바로 옆 저수지는 탁 트인 하늘과 함께 편안함과 시원함을 가져다 줍니다. 햇빛을 머금은 해바라기는 바람에 연신 춤을 추고 군데군데 피어난 코스모스에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. 푸른수목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저수지 주변으로 펼쳐진 갈대밭인데요.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. 아이 때문에 멀리 못 가는데요. 예쁜 갈대밭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서울과 경기도가 만나는 구로구 항동. 그곳에는 서울 푸른수목원이 있습니다. 2만여 종의 다양한 꽃과 나무들은 물론 여러 곤충과 새들까지 만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생태 공간입니다.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수목원에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행복감에 빠져듭니다. 우리들이 볼수 없었던 걸 여기서 많이 보고 좋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을바람 부니까 우리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와서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요. 여름을 뒤로하고 다시금 맞이하는 가을. 도심 속 휴식 장소를 찾고 있다면 푸른 수목원이 있습니다. CNN 뉴스 김대영입니다.